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 우리가 드디어 평가원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인 유평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 시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평가원이라고 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가 수능형 킬러 문제가 아주 많진 않았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공부를 완성도 있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등급 컷은 48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형 킬러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암기 사항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단순한 개념 확인 문제가 아주 많았지만 아직 개념 확인이 덜된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시험이 되었겠죠, 그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 같이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중간에 선생님이 고난도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가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듣고 따라오시고 제가 지금 많은 현강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문제가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이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쌤, 저는 쌤이 이번에 해설하신 그 부분보다는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저에겐 어려웠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아름쌤 상담소에 글을 올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보고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 무난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밑줄 친이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여길 보니까 풍산 문화라고 지금 써줬어요. 그죠? 풍산 문화라고 써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주 대표적인 풍산 문화의 여신상. 이게 눈알이 옥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랬죠? 여신상. 그 다음에 용 모양의 옥기가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바로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랴오허강의 문화겠죠, 그죠? 어느 시대 문화? 신석기 문화. 자, 그러면 같이 볼까요? 자, 위치로 따져보면 어디가 될까? 랴오강은 지금 다 지역이니까 다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무난하게 풀었다. 그럼 나온 김에 나머지를 같이 볼게요.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가는 무슨 문화? 여기는 풍웅우엔 문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풍웅우엔 문화. 다음에 나는. 여기는 지금 양쯔강의, 즉 창장강의 하류 무역이죠, 그죠? 그럼 양쯔강 창장강 하류 유역은 너무 허무해서 고량주를 마셨어요, 라고 그랬잖아요. 허무한 문화, 허무두 문화. 허무두 문화가 나중에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량주 문화가 된다고 했었죠, 그죠? 저 혹시 이거 까먹었을까봐. 이거 문화 이름 뭐라고요? 허무두 문화인데, 요거 나중에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요? 량주 문화, 량주 문화가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자, 라는요. 라 같은 경우는 여긴 한반도죠, 그죠? 여긴 비스무니 토기가 발견되는 문화예요. 한반도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는 일본의 조문 문화가 될 테니까 이제는 다 아시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1번 문제는 항상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소 유물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모두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사슴 모양 금관 장식이라고 하는 걸 자주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잘 나와 있는 게 사진 속 유물은 이 국가의 수장의 묘에서 출토하는 금관 장식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교한 금세공 기술로 표현된 사슴 모양 장식은 자, 초원 유목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대요. 지금 초원이라고 지금 체크가 돼 있고요. 초원, 초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국의 최고 통치자인 선우는, 그죠? 선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네, 그죠? 그다음에 좌현향 우현향 나왔어. 빼박이네. 어디예요? 여긴 바로 흉노가 되겠다. 자, 그러면 흉노족에 대한 걸 골라주면 되는 것이고, 또 선우의 아내를 뭐라고 부른대요? 연제라고 부른대요. 자, 그렇다면은 옳은 것 그랬는데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했는데요. 고조선 정복한 국가는 한나라가 되겠죠. 안 됩니다. 넘어가고요.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당나라가 되겠죠.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였다. 원나라가 되겠죠. 틀렸고요. 자, 맹한 무국제는 금나라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죠. 한으로부터 조공을 공물을 받게 됐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죠? 자, 사실 한으로부터 언제 받았냐면 한 고조 유방 시기에 묵특 선후가 받았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